당신이 의사에게 이 알약을 한 번에 두 개씩, 하루에 세번 식전에 드세요. 라는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처방전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그 지시대로 약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말씀으로 처방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약을 약병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약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성경 구절들을 자기 자신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고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묵상한다는 것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평강이 있을지어다.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아이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다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인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르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르세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게서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증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 병원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거늘.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가 내 모든 제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약으로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